네, 안녕하세요. 이로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지정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선희라는 가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권 대표 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뭐 저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냥 저는 그냥 모르쇠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기사도 안 쓰고 뭐 유튜브도 안 찍고 올려고 했었는데 이선희 씨 관련된 문제 까지 이제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승기만큼이나 이선희도 을이었다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이 됐었고 그랬더니 한 매체에서 아니다라는 식의 우선 반박하는 기사 테나시아 기사를 보면 여기에 논리는 그거예요. 꾸준히 후쿠 엔터테인먼트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내 이사 그러니까 임원이었고 게다가 처음 생길 때는 대표가 이선희 씨였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약 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등기 임원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왜 4년 동안은 등기 임원이 아니었냐. 그러니까는 이 4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등기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음원 정산이 안 되고 하는 거를 당연히 이선희 씨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게이 기사 보도 내용 핵심인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왜 그럼 이 4년 동안은 등기 임원이 아니었을까? 그이 기사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권지정 대표를 이선희 매니저 출신이다. 그래서 라이브 극장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2002년도에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그다음에 2004년도까지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선희였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권 대표를 이선희 매니저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가지고 연예계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봤던 2004년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이선희의 매니저라기보다는 이선희는 그냥 소속 연예인 정도가 그리고 권 대표 자체가 본인이 뭔가 주도했던 사람이지 본인이 뭐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싫어했어요. 저도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제가 다른 연예인 기사 쓰면서 했더니 뭐 이제 화를 한번 내가지고 좀 지금 사이가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권 대표를 처음 봤던 건 2004년도 10월달 기사인데 10월달이었어요. 이 기사 10월 31일이니까 2004년도 10월달에 언젠가 그 당시 저는 어마어마한 특종 기사를 하나 취재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첫 번째 대특종 기사였는데 바로 고윤정 컴백이었어요. 당시 고윤정 씨는 2003년도에 이혼을 하고 1년 가까이 증발한 상태였어요. 그때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고윤정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대특종이다. 근데 참 이루신문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했던 게 고윤정 씨가 결혼하고 있는 동안에 사진이 한세번 정도 공개된 게 있어요. 아침에 그 시아버지 출근길에 배웅 나온 사진 그리고 저기 중화요리 배우로 갔다가 나와서 찍힌 사진 등등이 다 일요신문 특종이었어요. 일요신문사 입장에서는 야 결혼했을 때 내내 단독 사진은 다 일요신문만 찍었으니 이혼하고 사라진 고윤정을 사진 찍는 것도 일요신문의 역할이다. 저 그때 진짜 잠복도 많이 하고 미행도 하고 싶은데 뭐 미행은 나타나야 미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미행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고윤정 사진 한 장이면 특종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라진 1년 사이에 딱한번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고윤정 씨가 윤여정 씨 집에 놀러 간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 우먼센스였어요. 우먼센스는 일요신문과 같은 계열사이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특종하면 받아가는 매체 정도로 되게 우먼센스를 우습게 봤었는데 우먼센스가 고윤정 특종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당시 연예부 기자였던 저는 매우 난처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고윤정 씨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고윤정 씨가 윤여정 씨 집에 갔을 때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막 취재진을 만류했었거든요. 그게 경호원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체 직원들이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됐어요. 그 회사가 바로 후크 엔터테인먼트예요. 저는 고윤정 씨가 후크와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대표였던 이선희 씨와의 친분 때문으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권 대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뭐 본인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 대표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1년간 사라졌던 고윤정 씨가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뭐 김종학 PD 돌아가신 그리고 뭐 윤여정 씨, 이선희 씨뭐 그랬어요. 자, 지금 윤여정 씨 소속사가 어딜까요? 후크죠. 저는 뭐권 대표랑 다 그런 라인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권 대표 본인 말도 뭐 이선희 씨가 아니라 본인과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본인 회사랑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고윤정 씨가 그 사라졌던 기간에 어디 있었느냐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살았었어요. 저희가 2004년도 10월달에 취재할 때는 이미 청담동에 다른 거처를 얻었었는데 그 청담동에 거처를 얻을 때까지 한 1년가량 동부이촌동에 살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 당시
권 대표 집과 같은 아파트였어요. 동은 달랐는데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제보해 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 주차장은 통해있잖아요. 그래도 고인영 씨가 지하 주차장 통해가지고 그권 대표 집에 가곤 했었다. 그 당시 권 대표 집은 집이기도 했지만 후크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선희 씨도 그 인근 같은 동부신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이선희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지망생이 한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승기예요. 그래서 이승기 데뷔 앨범에도 보면 땡스 투 현정이 누나가 나와요. 그 당시에도 소문이 있어요. 이거 고현정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확인한 바로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 대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혀 아니다. 뭐 계약서라도 받느냐? 사실 무근이다. 근데 그 때문에 저는 권 대표는 그냥 이선희 매니저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 직접 이선희 씨랑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004년도 10월 23일 밤 9시 경도에 이선희 씨를 찾아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수원에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왜 거기 갔냐면 이선희 씨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한 9시 정도에 나오는 이선희 씨에게 다가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르신문 기자 신민섭입니다 하면서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그 매니저들이 막 저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사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그때 이선희 씨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이분 다치시겠어. 그래서 그 중에 좀 가장 좀 덩치가 컸던 여자 매니저하고는 거의 몸싸움, 뭔가 막 완전히 밀렸었어요. 그게 권 대표와 저의 첫 만남이었었어요. 그러더니 권 대표가 이제, 아, 나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이선 씨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선 씨간 다음에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 대표도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권 대표가 거의 매일 퇴근을 고현정 씨 집에 가가지고 고현정 씨랑 얘기를 나누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선희 씨, 권 대표 다 떠나버렸지만 에라 모르겠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청담동에 있는 고현정 씨 있던 집으로 갔죠. 당연히 그 앞에 권 대표 차는 서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한 게 10시 반, 밤. 그리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12시 50분 정도,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가지고 권 대표가 나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가봤더니 낮한 2시 정도에 고현정 씨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있다 권 대표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아무리 권 대표가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 소속사 대표가 고현정 씨 집을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고, 거기 직원들이 뭐, 일을 봐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확실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고현정 씨 컴백 관련된 이야기, 후쿠와 고현정 계약서를 기사를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랑 이제 그, 한번 그렇게 몸싸움을 한 이후에도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그때도 역시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고현정 씨의 컴백 작품은 그 배용준 씨의 외출이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손예진 씨가 출연했죠. 거기 출연하지 않고 그 드라마 봄날이었나? 그 조인성 씨와 함께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게 11월인가 12월에 드라마 제작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컴백을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가 후쿠와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계약서 봤냐? 사실 무근이다! 했던 게권 대표였었어요. 뭐 저하고는 좋은 인연의 시작은 아니었었죠. 몸싸움으로 시작한 인연이니까. 근데 또 뭐, 이게 연예계 일이라는 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번 싸우면 친해져요. 그래서 권 대표랑 그 다음에는 뭐,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그리고 뭐, 권 대표도 인정했어요. 뭐,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다 사실이었다고. 그 기사 보도된 이후에. 그리고 뭐, 컴백도 했고, 고현정 씨잘 되고 있고. 그 당시 후크는 막 떠오르던 신성, 이승기, 그리고 가요계 레전드 이선희, 그리고 또한명 돌아온 레전드 고현정 등이 속해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권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보면 청담동에 뭐 건물이 한세채 정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청담동에 사옥을 지어가지고 이제 후쿠 엔터테인먼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러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2년도 흘러가지고 저한테 또 하나 또 아주 재미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가장 쉽게 특종을 한 기사였어요. 이선희 결혼 특종. 보통 이제 누가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뭐 결혼설, 이혼설이 뜨면 이게 확인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심은아 씨랑 전도연 씨 결혼 특종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결혼 특종을 했느냐? 심은아 씨랑 전도연 씨가 웨딩샵 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설 돌고 있고 웨딩샵 갔는데 뭐 확실하다 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이선희 씨는 그런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왜 이런 취재가 힘드냐? 첫 번째, 소속사에 물어보면 부인해요. 그 전도연 씨는 제가 결혼 전제 열애 중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저희 신문이 월요일날 나오고 그날 밤 9시 넘어가지고 전도연 씨 소속사에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열애 중인 거 맞다.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다. 저희 그 기사는 결혼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때 특종을 한것 같은데 특종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슬프게 술 먹다가 9시 넘어가지고 그 연락 듣고 막 파티를 했죠. 전도연 씨는 언제 결혼했을까요?
그주 토요일에 결혼했어요. 결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연예계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설, 이혼설은 확인이 정말 쉽지 않은데 왜 이선희 씨 결혼 기사는 쉽게 특종을 했느냐? 제가 또 제보를 금요일 날 점심시간 지나서 받았어요. 우리 이제 저희 일요신문은 금요일 날에 마감이어가지고 마감이 채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후쿠 사무실 가가지고 권 대표를 만났어요. 대표님, 이선희 씨 결혼한다던데요? 답이 뭐였을까요? 저희 소속 연예인이 아니라 답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그 당시에 이선희 씨는 후쿠의 초대 대표였고 등기 임원이었는데 자기네 소속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얘기시냐 그랬더니 권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선희 씨가 우리 회사를 떠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소속 연예인이 아닌 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이선희 씨는 후쿠를 떠나 소속사와 연예인 관계가 종결된 상태이고 그 단순 전속 연예인이 아닌 후쿠 엔터테인먼트 등재 이사였으나 본인 요구로 이사직에서도 빠지게 됐다. 아까 얘기했던 2006년부터 10년까지 4년이라고 하는데 2006년에 등기 임원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본인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면서 등기 임원에서도 내려오게 된 거였었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더 있냐면 이선희 씨는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가수 활동 중단 의사도 밝혔다. 은퇴 선언을 하고 떠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이선희 씨가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랐지만 그 당시 소속사의 확인 내용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 중단했고 등기 임원 자리 내려왔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고 결정적으로 가수 은퇴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물어보죠. 아, 그래서 제보 받은 걸로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미국 간 걸로 알고 있다.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권 대표가 결국 답해준 게 이선희 씨가 우리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좀더 생각해본 뒤 결혼하겠다고 얘기했다까지 확인해줬어요. 그래서 기사는 이선희 결혼설로 나가지 못했어요. 단독 보도 가수 이선희 연예계 은퇴하나가 그때 기사 제목이었어요. 지금 봐서는 오보예요. 은퇴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전속 계약을 끝내고 등기 임원 내려오고 은퇴 선언하고 미국 간건다 팩트였어요. 뭐 소속사 인정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권 대표는 이선희 씨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죠. 이번에 뭐또 녹취록이 공개돼가지고 뭐 이승기 씨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 화가 나 있었고 권 대표가 약간 좀 격앙되고 말이 좀 거칠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분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이승기 씨 관련된 얘기하는 부분은 뭐 깜짝 놀랐었는데 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몸싸움부터 했던 것도 그렇고 이선희 씨 나갔을 때좀 화가 나 있었고 뭐 그렇게 약간 되게 좀 호탕한 스타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 저도 뭐 한번 그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못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 2010년 이전에 제가 봤던 권 대표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이선희 씨는 그 후에 2010년에 다시 돌아와서 후쿠와 계약을 맺고 다시 등기 임원이 되고 가수 활동을 재개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 제가 이제 이선희 씨 2010년에 컴백했을 때도 권 대표한테 뭐 그럼 어떻게 다시 오게 됐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이미 사실상 관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권 대표는 이선희 매니저로 출발해서 이선희가 대표이던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선희가 많은 걸 알고 더 오히려 이선희 씨가 더 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부터 권 대표는 본인이 더 주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특히나 그렇게 은퇴까지 선언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수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권 대표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선희 씨가 다시 가요계 활동하는 게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 후쿠는 이미 좀 이제 연예계에서 자리도 잡았고 그래서 그때 권 대표가 이선희 씨 컴백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선희 씨는 사실상 권 대표의 보호를 받는 연예인에도 가까운 그러니까 뭐그 이선희 씨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매니저와 일하고 이런 그림이 아닌 권 대표가 이제 엄연한 연예계에서 대표고 거기 이제 워낙 레전드이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등기 임원까지 해주긴 했지만 회사의 운영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정말로 뭐 이승기 씨처럼 철저한 을이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꾸준히 봐왔던 이선희 씨와 권 대표 관계를 봤을 때는 그냥 소속 연예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는 뭐 이승기 씨의 음원이 미정산이 되고 이런 내부적인 사정 뭐그 회사 자금이 돌아가고 이런 걸 이선희 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그 다른 사람 기사 보면 뭐 몰랐다면 어불성설이다. 몰랐다면 등기 임원인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뭐 같은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거기서 그 레전드이기 때문에 좀 대우를 해주느냐고 임원도 달아주고 뭐 했지만 그냥 소속 연예인, 그러니까 이승기 씨와 동일한 입장에 소속 연예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나 이런 거는 알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선희 씨가 그 신인 때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뭐그 트레이닝 시켰다고 하는데 권 대표 집이었고, 이선희 씨가 그때 많이 이제 어떤 가르침과 도움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도 주는 권 대표일지 이선희 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 대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권 대표 측에서는 다 사실무근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 가서 CCTV가 가려질 걸로 보여지지만 이선희 씨를 향한 안 좋은 시선까지는 좀 거둬두시면 될것 같고, 권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 저는 뭐 녹취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권 대표가 단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잘못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뭐 음원 뭐그 미정사 문제라든지 이런 좀 횡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다만 오늘 제가 굳이 권 대표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선희 씨에 대한 왜곡된 시선만은 또 같이 말아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